진철이 형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진철이 형 스타일 많이 연구해가지고 본선에서 진철이 형 만나면은 꼭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됐는데 오늘 대회 예선에서 제가 한번 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꼭 복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2003 두 번째 MBC 게임 스타 리그 최종 예선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TV를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와 정말 메이저리그 진출 어렵다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잠깐 저희 광고 나가고 있는 동안 선수들도 좀 만나봤는데 진짜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죠? 예, 아 김현진 예. 선수 아, 다 이긴 줄 알았는데 1차전 말이죠. 예, 아,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 6시를 너무 빨리 내준 것이 팬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홍진호 선수는 러커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버로우가 돼 있었지? 근데 14기를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2차전 플레인즈 듀일에서요. 예. 14기를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한 4기 정도만 살아남았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예. 자기가 신경을 너무 못 쓰는 나머지 김현진 선수의 처음에 나오는 병력에 손해를 이만저만 본 게 아니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도 역시 메이저 리거가 돼서 그런지 씩 하고 웃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김현진 선수의 한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가 하던 말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네. 길서비 형하고 홍준호 선수만 만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한탄을 하는 모습인데 김현진 선수는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는 거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마이너 리그에서 꼭 올라오리라 믿습니다. 네. 자, 홍진호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 홍진호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그리고 김현진 선수는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또 한 선수는 메이저리거, 또 한 선수는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저구군단 소울팀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거치고 있는 한승엽 선수와 그리고 정말 블록버스터 적으로 불리고 있는 주진철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자, 1경기에서 똑같이 이제 또 저그 대 테란의 경기인데 네. 참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맵은 일단 고정이 돼 있죠. 짐 레이너스 메모리, 플레인즈 두힐, 그 다음에 다크사우론 이렇게 가는 건데 한승엽 선수가 노릴만한 맵은 일단은 플레인즈 두힐은 아무래도 이제 주진철 선수보다는 한승엽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승엽 선수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3라운드까지 가면 안 됩니다. 1라운드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반드시 주진철 선수를 꺾고 2라운드를 잡아내야지 3라운드 다크사우론까지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에서는 그 한승엽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주진철 선수가 확실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맵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0의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한승엽 선수는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자, 한승엽 선수는 의외로 예선을 좀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네. 박경락 선수와의 96강전이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네. 박경락 선수가 전날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해서 지각을 하는 바람에 부전승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지각을 좀 심하게 했었죠. 예. 네. 반면에 주진철 선수는 문준희 선수와 최수범 선수를 2-0으로 퍼펙트하게 꺾고 24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승엽 선수. 예, 정확한 성적을 예선 성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6강에서는 박경락 선수의 지각으로 인해서 부전승이고요. 48강에서는 김영미 선수를 2-0으로 꺾고 바로 이 24강에 합류를 한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주진철 선수. 주진철 선수는 문준희 선수와 최수범 네. 선수를 각각 2-0으로 96강과 48강에서 각각 꺾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선에서 테란과 프로토스 골고루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주진철 선수 최근에 종족별로 보여주는 그 기량이 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주진철 선수는 1차전 맵과 3차전 맵을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네. 2차전 맵 플레인즈 투힐이 이 사막판이 아니라 정글판일 때는 주진철 선수 여기서 저그가 왜 져요? 이러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한승엽 선수보다 주진철 선수가 위기는 위인데 이 한승엽 선수의 그러니까 연습하는 그런 연습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정말 저그 최강 군단인 소울팀 안에서 테란을 혼자 플레이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준비한 게 아무래도 좀 남다르겠죠. 예, 그것이 좀 변수란 변수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계진들도 벌써 앞선 경기가 워낙에 혈전이었기 때문에 힘이 좀 빠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끝까지 격려를 해주시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한승엽 선수와 주진철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진철이 형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진철이 형 스타일 많이 연구해가지고 본선에서 진철이 형 만나면은 꼭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됐는데 오늘 대회 예선에서 제가 한번 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꼭 복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적응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울 안에서 혼자 살아남는 대란 리블레드 2위 한승엽 선수. 자, 한승엽 선수는 비교적 지금까지 이 자리 오기까지 좀 길이 수월했습니다. 자, 주진철 선수, 전태규 선수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과연 두 선수 누가 베이커인지 누가 많이 내리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12시 쪽 먼저 주진철 선수, 10시 쪽이 한승엽 선수가 되겠네요. 맵은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 예전 경험을 살려본다면 예선전을 좀 이렇게 많이 경기를 치르고 올라오는 게 좀 낫나요? 아니면 좀 부전승도 좀 있고 쉬운 상대를 만나고 오는 게 낫나요? 당연히 후자가 낫죠. 아니 좀 워밍업을 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낫지 않나요? 일단 방송 경기를 준비할 때의 마인드와 예선 경기를 준비할 때의 마인드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본선에 진출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이제 상대방에 대한 분석해가고 상대방의 리플레이 구해보고 VOD 보고 뭐 그런 식의 다양한 각도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본선 경기 때 주로 그런 것이지 예선 경기 때는 이번 스타리그 같은 경우는 대진표 공개가 먼저 되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상대와 붙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선을 통과하고 올라오는 선수들을 보면 각 종족을 상대로 고른 기량을 보이는 참 뭐 만능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많이 예선전을 뚫고 올라왔었죠. 네. 우문 현답이었습니다. 주진철 선수와 지금 한승엽 선수의 위치를 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테란이 좀 압박하기 쉬운 위치고 주진철 선수는 게스멀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게스멀티 확보에 있어서 난점이 있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가 일단은 걸렸네요. 자, 앞마당 쪽 확인합니다. 한승엽 선수 11대로 앞마당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주진철 선수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확장을 노리기 위한 초반 공세가 항상 있습니다. 네. 한승엽 선수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일단은 뭐 가까운 위치이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원베럭스 상태에서의 엄마린 체제가 아니라 엄마린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 김현진 선수가 물론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대로 증명을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엄마린으로서 항상 승리를 하는 조종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린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테란의 일반적인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진철 선수는 그 엄마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시간을 끌어줄 것인가. 물론 네. 다 확실히 병력에서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치즈러쉬인데요. 달리죠. 한승엽 선수 그런데 진철 선수는 오버로 합니다. 드론 지금 게스 캘 때가 아닌데요. 자, 동수의 SCB와 드론이 붙으면 SCB가 이기죠. 일단은 머리를 노려요. 소수 머리를 노려야죠. 소수일 수밖에 없는. 자, 다 나왔어요. 드론 상당히 많은 숫자 나왔습니다. 자, 둘 다 그냥 돌아가나요? 그러네요. 이대로는 일하면 되고 SCB도 돌아가네요. 예, 어이구, 예. 자, 두 번째 오버로드가 오지 않았다면 이것도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었겠네요. 두 번째 오버로드가 오다가 딱 발견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오버로드 코스는 정석적이었기 때문에 한승엽 선수는 상대방의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엔 러쉬 거리가 가깝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초반에 강력한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플레이였고 네. 뭐 주진철 선수의 두 번째 오버로드 정석적인 코스를 지나면서 상대방의 그런 의도로 파악했기 때문에 드론 다수가 튀어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뭐 싸워봐야 한승엽 선수 이득 볼 거 없다. 그냥 천천히 하자 이런 마인드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승엽 선수가 손해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주진철 선수는 드론이 나왔지만 앞마당에서 일하면 그 말이죠. 예.
조정현 선수 가장 가까운 그 화요일 경기에서 조정현 선수는 물론 지금 스타팅은 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땐 조정현 선수 12시, 김근백 선수 8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현 선수는 그냥 순수 머리만 데리고 들어가서 앞마당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액션을 보였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 이 위치에서도 가능할 만한 그런 식의 방법이거든요. 예. 머리는 꾸준히 생산. 매딕을 안 보여주게 되면은, 매딕이 안 보이게 되면, 아, 이건 그냥 그 액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큰 콜로니의 변태 타이밍을 좀 늦게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타이밍을 노려서 성큰 콜로니 하나만 상대하면서 파괴하고 자리만 잘 잡으면은 앞마당 완벽하게 마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슬슬 타이밍 잡아서 나오겠죠. 네. 저그링 1구 나눠놓고 있는 주진철 선수. 저그링 하나 던져봅니다. 매딕 둘 붙기 시작했고요. 아, 주의 깊게 나가네요. 네. 예. 자, 혹시 숨어있는 저그링 발견하기 위한 건가요? SCB 앞장서면서 자, 크릭 콜로니, 저그링 변태 시작합니다. 아, 숨죽이게 되네요. 한승엽 선수의 움직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승엽 선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플레이. 그냥 뭐,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정석적,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정현 선수가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의 플레이 스타일에 관해서 제가 팀 얘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석, 완전 순도 100% 정석 플레이 아니면 엄마린 체제,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승엽 선수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초반에 자원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인지 뭐 SCB 내측이나 좀 나가서 미네랄 채지 못하고 그런 그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지 정석 플레이네요. 네. 엄마린을 선택했을 때는 테크트리가 늦다는 점을 한승엽 선수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스타포트 선택. 그리고 벌써 러커 에그가 보입니다. 구석에 해처리. 예, 그리고 앞쪽에 지어지는 해처리. 해처리 4 해처리 상태입니다. 아, 주진철 선수 나와요. 지금 이 상태의 어떤 압박, 이거는 들어가서 한번 뭐 찔러볼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어야죠. 앞쪽에서요. 완전히 뺄 만한 병력도 또 아닙니다. 자, 한승엽 선수 스타포트 건설하고 있는 게 아까 보였었는데요. 주진철 선수 왠지 온리 히드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러커 셋 정도가 보유가 된 상황인데 해처리를 셋 정도에서 멈춘다면 저그링 러커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해처리 넷까지 늘린다는 건 왠지 느낌이 그렇네요. 이거 뭐 확 맞는다는 확신은 확실히 없습니다만 주인철 선수가 지금 살짝 잔꾀를 부렸거든요. 돌아가죠. 예, 뒤쪽에 저글링으로 상대 입구 쪽에 병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러커 빼가지고 뒤쪽으로 돌아갔는데 한승엽 선수가 눈치챈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싶었죠? 예. 이걸 만약에 뭐 상대 본진, 한승엽 선수의 본진 계단 앞쪽까지 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병력이 이동하는 경우에 러커 3개 정도 버로 해놓으면 병력 피해 줄 수 있거든요.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끝났습니다. 네. 저글링 러커네요.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대부분의 저그저들은 해처리 3 정도에서 이제 그 나머지 남는 미니어저그들은 미네라 300을 추가해서 다른 지역에 게스먼트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그렇죠.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것이 저그의 정석인데 네, 주진철 선수는 좀 더 많은 저글링 확보를 해서 센터 싸움에서 절대 승리를 따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러커도 지금 확실히 많습니다. 예. 지금 야, 확장하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해처리가 4개거든요. 해처리 4개에서 저글링 왕창 뽑아가지고 한타 싸움 할 때 완벽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 본진까지 난입해보겠다는 이 주진철 선수의 의도입니다. 자, 앞마당만 가져가면서 해처리는 예. 4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순간 폭발력은 강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한승엽 선수의 자원적인 본진 안에 커맨드 센터까지 타격을 주지 않으면은 이건 그대로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저그의 체제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저그의 체제는 파이어벳 넷에서 6마리가 보유가 되면은 저그링은 일단 놓거든요. 그렇죠. 저그링 러커를 상대할 때는
러커 1점 사는 것보다 어택당으로 그냥 저글링만 적당히 제거해주고 빠져주고 빠져주고 이런 식의 컨트롤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진철 선수 뒤로 빠지는 강재 선수. 자, 여기서 러커의 움직임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저걸 던져주면서 러커 버로. 아, 한지경 선수 진짜 날싸웠네요. 자, 절벽을 등지고 저글링 밑지역에 슬쩍 빠지면서 진영 갖췄었던 머리 몇이 맨 앞으로 튀어나 있었던 러커 하나를 확실하게 제거해 주면서 나머지 화력들이 저글링에 집중합니다만은 3cm 들어갑니다. 봤어요. 신경 앞쪽으로 쏟아내고. 예, 러커의 수를 얼마나 지금 파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머린의 움직임이 뒤쪽에 있나요? 드랍신 나가다가 마주친다. 3cm 딱 걸렸어요. 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주진철 선수 스캔 들어오면서 러커 하나 골. 안돼요 주진철 선수. 한승엽 선수 3cm 드랍을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저글저들. 그런데 3cm 드랍 예상 경로에 터넷 하나 건설해놓은 저런 플레이. 한승엽 선수 꼼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부터 눈치를 너무너무 잘 채요 지금. 예. 한승엽 선수가 돌아가니까 그쪽으로 따라가고. 예. 이것도 SCB 봤어요. 지금 이 주진철 선수가 준비한 두 가지 콤보가 중반 정도 있는 두 가지 콤보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야, 역시 소울 팀에 있다라는 것이 적의 모든 가능성을 다 체크하는 듯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한승엽 선수의 테란을 평가할 때 소울트먼들의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유이, 예, 비블레이드 유이란 아이디를 쓰지 않습니까? 한승엽 선수 유이 필 받았다. 정말 요즘 잘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팀리그 1차 팀리그 도중이었거든요. 다크사우론에서조차 유이 테라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보이십니까? 예. 원래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한승엽 선수가 처음 나올 때 진짜 대저그전에서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확장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드랍십이 항상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드론이 해처리로 변하기 전에 혹은 변하는 순간에 가서 해처리를 파괴하는 능력은 진짜 대단했거든요. 자, 다시 들어옵니다. 지진철 선수. 저글링 하나 내려놓고. 이건 아니면 못하는 것 같은데요. 스캔 정확한 타이밍이 떨어지면서 스캔 두 발에 러커 주진철 선수. 이거 참 안 풀린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랍십에 또 무방비로 당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다 들키고 있어서요. 주진철 선수 전력의 확장. 저희 MBC 게임 컴퓨터는 맵팩이 없습니다. 야, 저글링이 뭐? 이거 뭔가요? 참, 저 드랍십이, 그리고, 수송선의 역할을 하는 모든, 뭐, 셔틀이나 오버로드가 얄미운 점이, 내릴 때는 한 마리씩 떠올리는데, 탈 때는 한꺼번에 타거든요? 냉큼 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랍십 및, 뭐, 오버로드, 셔틀에서 내리는 그 병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죠, 다들. 야, 주진철 선수 바빠요. 야, 여기도. 왔다, 갔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면서 지금 한승엽 선수는 한 방이 제대로 쌓이고 있어요. 그렇죠. 차곡차곡 물량이 쌓이고 있는 상태. 테란의 한 방을 막기 위해서는 저그는 가스를 소비하는 유닛이 다수 필요합니다. 그것이 파괴가 될 것 같은데요. 병력 탔죠. 금방 오면 금방, 예. 한 대 때리러 오겠죠. 예. 예. 분명히 옵니다, 저거는. 예. 가스가 필요합니다. 주진철 선수. 아까 홍진호 선수가 저렇게 아까 홍진호 선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또 경기가 역전이 됐냐면은 홍진호 선수는 스파이어 짓고 뮤타 6기 정도만 선택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해처리를 가스 확장 기계에다가 지었거든요. 거기에서 수급된 가스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드랍을 가는 데 있어서도 병력을 히드라 러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란의 병력을 시간을 끌어주기 위한 병력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이로 방이로. 예, 아까 나오죠. 자, 이건 뭐 가스 소비하는 유닛 많지 않으면 이로시 못 막습니다. 탱크가 4기, 사이언스 베스를 1기. 야, 머린 매드까지 저 정도 붙어가지고 뭐 본진 쪽, 본진 앞마당 쪽으로 지금 들이닥쳐도 될 것 같아요.
본진 안마당 쪽으로 동선을 잡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텐데요. 지금은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랍십 한 기 이동을 시켜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스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그리고 지금 러커를 네. 백업해주는 유닛이 히드라가 아닌 저글링이라는 점은 주진철 선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예, 엄청난 불안 요소입니다. 네. 주진철 선수 빈집 계획하네요. 자, 홍준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김현진 선수의 승기를 잡아냈거든요. 빠져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병력과 맞닥뜨릴 건가요? 글쎄요. 저글링이 많다 하되 머리 메딕 쌓이면 저글링 힘들거든요. 지금 주진철 선수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 나와 있는 병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본진 예, 상대 예, 한승엽 선수의 빈집을 노릴 건지 빈집 쪽으로 아~ 빈집 쪽으로 러커 대기로 걸어 그럼 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예, 미연 없이 타격 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병력 좀 너무 앞마당 그냥 들어야죠. 앞마당 들고 본진 안으로 병력 이동시키는 게 차라리 낫죠. 자, 한승엽 선수는 내식적 선택.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는 꼭 이런 양상이 나오더라고요. 야. 예. 이후부터는 한승엽 선수가 저 러커들의 본진 난입을, 예, 막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막아내기만 하면, 앞마당 멀티 활성화 타이밍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이 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게스는 본진 원게스에서 주지처 선수는 마비가 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선수 경기를 보면은 같은 맵에서 같은 종류의 어떤 종족을 놓고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은 딱 스타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딱 러커 두 기로 그 일을 해냈고요. 주진철 선수 자신의 스타일대로 해철이 여기저기 막 찌르면서 어마어마한 저글링 러커 그냥 밀고 들어와서 앞마당을 확 날려버립니다. 또 갑니다. 센터 지역 쪽이 또 가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공격. 예, 블록버스터 저그라는 얘기가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주진철 선수. 저게 해철이가 본진에만 3개 있기 때문에 저만큼 나오는 거예요. 야, 4개입니다, 역시. 4개. 본진에 3개, 앞마당에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합치면 4개. 예. 자, 이번에도 공격 코스를 이 병력을 잡아먹으러 가는 건가요? 예, 아차 하면은 한승엽 선수 진짜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아차를 안 해야겠죠, 지금은. 네, 물론 있죠. 자리 잡네요. 아차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병력을 주지철 선수가 완벽하게 뭐 한승엽 선수가 무브로 이동하다가 유닛 뭐 다수 엄청나게 파괴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히 주진철 선수는 유닛의 업그레이드나 그런 것들은 한승엽 선수에게 뒤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싸움에서 주진철 선수가 손해를 볼 것은 확실하네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한승엽 선수는 재차 이제 재차 한방 병력을 준비할 수 있는 반면에 주진철 선수는 게스가 이제 슬슬 목마를 타이밍이 왔습니다. 드랍업 했죠. 히드라 다섯 뽑았죠. 러커 다섯 뽑았죠. 지금 스파이어 완성에 스쿼드까지 나왔었거든요. 덤벼드는 주진철 선수! 한승엽 선수는! 자, 사이스패스! 아, 백신 잡혔어요. 그런데! 캐릭 떨어지면서 주진철 선수 나가요! 페널이! 물량이 너무 많아요! 방역 공이런 머린! 야, 꺾어내네요. 또 있죠. 그만큼 또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주진철 선수가 해처리를 도합 지금 세 군데다가 펴놓은 상태거든요. 네. 드랍십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줘야 되는 사실 그런 타이밍인데 스파이어가 올라왔고 스커지가 숨어 있어요 지금. 네. 하하. 저 러커 두 기 드랍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병력들 다시 좀 단수해서 계속 이 확장이지 해처리 파괴해주고 있어야죠.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고 오네요. 네, 이 한승엽 선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해처리를 용서 않는다는 거, 멀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쯤이면 어디에 펼 거 분명하다. 네. 자, 이 한승엽 선수는 저 소울팀에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그전의 강점이 됐네요. 방어력 2단계 야. 업그레이드. 와, 머리네 진영 보세요, 지금. 이야, 이거는 해처리가 파괴될 만합니다. 미네랄 필드는, 이렇게 미네랄 필드를 약간 엇갈리게 해놓은 것은 머린이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그렇게 그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야, 디펜싱 매트릭스 뛰면서 또다시 러커 잡고 해처리 6쪽.
이거 어쩝니까? 방어하러 오기는 와야 됐는데 지금 2등은 테란이 2등은 다 보긴 다 봤고 이병력을 가지고 테란의 또 빈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마당 그러니까 테란의 앞마당을 노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가지고 가는 2득들은 전부 다 지금 한승엽 선수가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해체는 도대체 몇 번 깨졌나요? 네 번 깨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 번? 네. 상당히 많이 4개 된 것 같습니다. 4개가 깨졌습니다, 정확하게. 9시 쪽, 9시, 그러니까 밑에, 아, 3시 쪽, 그 다음에 4시 쪽 본진 스타팅, 그 다음에 9시 쪽, 바로 6시 쪽, 이렇게 4번. 야, 그게 자원만 얼마입니까? 네, 예, 예. 지금 모였어요, 또 병력이. 주인철 선수,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이번 공격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은, 이 병력을 또다시 한번 상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아, 이건 실수죠? 18입니다. 넣고 다시 타고 본진 쪽으로 아, 사이언스베스 함부까지 충분히 된 상황. 이병력 쫓아오는 타이밍에 한승엽 선수는 주진철 선수의 본진 쪽으로 전진합니다. 이동 시작. 야, 이 병력이 전부네요. 지키고 있는 병력은 게스 이쪽에 분명히 그 베스핀 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스트랙터를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 지금 상태에서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건 게스인데 말이죠. 네. 예. 한승엽 선수가 이 진격에서 뭐 승기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죠. 네. 성큰 콜로니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 병력들이 들이닥치겠죠. 주진철 선수의 병력 저 진영 쪽으로. 그런데 한승엽 선수 또한 전진을 좀 더해야 됩니다. 전진을 좀 더해서 본진에서 내려오는 입구로 확실히 틀어 막아야 돼요. 주진철 선수가 본진 지역 히드라 한 부대 반 정도는 보유가 된 것으로 아까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뒤쪽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뒷지역에서 뒷쪽에서 그렇죠. 또 만만치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진영을 갖추게 되면은 언덕이 지역에서 진치고 있는 병력들이 내려오기도 좀 뭐하고. 예. 자, 그래서 탱크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자, 이거는 안 되죠. 네, 아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지금 나와 있는 한승엽 선수의 이 병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병력을 움직여야 되기는 되겠는데 그래도 손에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크합니다. 자, 지금이 중요하죠. 주진철 선수. 자, 병력, 뒷병력 합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마린들. 지금 합류해야죠. 지금 합류해야죠. 기회가 너무 큽니다. 뒷병력은 이제 커가 걸어오되는 타이밍에 데미지가 너무 큰데요. 네, 잡아냅니다. 일단 본진 안에서 지금 뭐 중요 건물들은 다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이 싸움에서 제대로 싸웠으면 주진철 선수가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힘드네요 이제는. 네. 본진의 중요 생산 건물. 예, 쉽게 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러커가 좁은 길목으로 어쨌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 머리를 움직임에 의해서 러커는 또 1.4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한 줄로 예. 들어오거든요. 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올라오는 러커. 뒤쪽으로 서서 다가면서 바로 빠지는 머린들. 네, 이게 양이 머린의 양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불로장생 머린. 이런 식으로 게스를 먹는 힘이 러커나 히드라만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야, 그러면서 드랍식 날아가요. 이거 뭐. 야, 한승엽 선수. 승지한 테란이네요. 예.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보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죠. 네. 러커 다 잡아냈습니다. 이 싸움도. 이 히드라는 안 되죠. 네. 메딕이 너무 많고요. 야, 해처리만 깨고 또다시 철수하고 있는. 여기 또 오겠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처리 파괴. 기가 막히게 해처리를 핍니다. 예, 이거는 지금 예, 저 이레디에이트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싸우니까 확실히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히드라가 도망가네요. 1.4 해줘야죠, 예. 그렇죠? 자, 해처리만 난간이로 그 난감하네요, 정말로. 자, 메딕만 남아있는 곳입니다만은 주진철 선수는 영역이 6시 쪽이 또 폈죠, 주진철 선수. 6시가 예. 예, 해처리가 맞습니다. 6시 지역 해처리 맞고요. 야, 뭐 깨면 펴고 자원이 되나요?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SCB까지 동반돼서 나옵니다. 6시, 야, 또 기가 막히게 와서 경력을 떨구는 한승엽 선수. 자, 7번째 해철이 파괴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본진 다시 한번 노리는 테란의 한방병력인가? 요, 예. 자, 진짜로 그 표정. 왜 흔히 징하다라고 그러죠? 힘들다는 표정. 자, 경기 마무리 지지! 지진철 선수, 지지선호! 한승엽 선수 1라운드 승리로 장식. 진짜 그 뒤에 지금 방청객의 표정이 보입니다만은. 입모양이. 이야, 와, 진짜. 진짜 잘한다. 이거였어요. 그 표정이 정확합니다. 네. 저희가 할 말을 대신하는 방청객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한승엽 선수 1라운드 승리. 자, 이번 경기 시뮬레이션 마무리 어떻게 보셨는지. 예, 한승엽 선수 어느 정도 뭐 특이한 빌드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하지 않고 정석으로 하는데 정말 깔끔하게 경기합니다. 그래서 저그가 어느 방향에다가 해처리를 필지 다 알고 있다는 양 드랍십 활용하고 그다음에 머린들 이동하고 네. 그러니까 저그를 압박하는 정말 정석적인 유형의 테란을 이 지미네스 메모리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네. 주인철 선수는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좀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 본진 그다음에 본진 3 해처리 바깥쪽에 있는 해처리까지 합해서 4 해처리에서 저글링 넣고 예, 다수 생산을 해서 생각보다 많이 다수 생산해서 테란의 본진을 노리기 위한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것이 일단 실패를 하자마자 바로 예, 수송 업그레이드에서 3cm 드랍 콤보로 들어갔거든요. 그걸 한승엽 선수가 너무너무 잘 막았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막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힌 상태에서 경기를 끝낼 수밖에 없었네요. 네. 주진철 선수가 수세에 몰리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 주진철 선수 특유의 확장력 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보면 해처리, 어느샌가 보면 해처리. 예, 이런 식의 그 뛰어난 확장력 때문에 역전을 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그 역전을 하는 밑바탕이 되는 뭐 배경은 막 본진 다 밀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역전하는 경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역전의 소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역전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승엽 선수의 환상적인 드랍십 운영에 멀티 새로 짓자마자 계속 깨지고 예, 그리고 센터 싸움에서의 대규모 교전 한 번 또 지고, 주진철 선수는 엄청난 다수의 저글링과 러커라는 새로운 좀 그 새로운 시도를 저그 입장에서 한번 해봤지만, 역시 저글링은 그 상대방이 머리만 많을 때 좀 그 쓸만한 유닛들이지, 울트라가 갖춰지지 않게 되면 다수의 머리매되게 약하다는 걸 확실히 이 경기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철 선수, 아까 표현하신 말씀이 어느선가 해처리, 어느선가 해처리, 예. 주진철이. 예. 자, 이제. 네. 네. 2라운드 네. 경기. 플레인스 사막판에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한승엽 선수가 자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그 맵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그보다는, 저그보다는 테란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겨왔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리그 안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기의 어떤 기록을 보자면은 7-9로 저그가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만은 네. 예선전 경기 결과는, 테란이 20번 이겼고 저그가 10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조금 더 한 과반수 이상 앞서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예측을 해봤을 때 한승엽 선수가 주진철 선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또 한승엽 선수의 그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해처리를 많이 피면 뭐합니까? 항상 걸립니다. 이게 완전히 무슨 그 뭐 그러니까 CIA라든가 여기서 정보원이 이렇게 막 풀어놓고 있듯이 항상 그 위치에 머린이 도착해 있거나 드랍십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예, 이런 맵, 이 플레인즈 투힐 같은 좀 예, 확장이 좀 드러나 있는 이런 맵들이 있죠. 여기서는 네. 더 힘을 발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승엽 선수의 강점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주진철 선수 또한 플레인즈 투힐에서는 대테란전 자신 있다고 언제나 얘기를 했었고 네. 플레인즈 투힐 9버전에서 정말 징한 저그의 창시자가 그 주진철 선수입니다. 그 징한 저그라는 것은 본진 밀렸어요. 안마당 네. 멀티 밀렸는데 선멀티 지역에 오버로드 그 다수 활용해서 드론 계속 도망다니면서 뮤탈리스크 어떻게 꾸역꾸역 모아서 테란의 그 멀티 지역의 자원력을 확 끊어버리고 승리를 하는 역전 시나리오 또한 주진철 선수가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박빙의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플레인즈 트윌이 이제 두 번 변하면서 이제 정글판으로 변하고 이제 모양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그때 맵 테스터를 주진철 선수를 저희가 불러서 시켰는데
그냥 한번 맵을 쓱 보더니 앞마당까지만 딱 먹고 무조건 네. 이제 섬에 네 군데 확 게스가 다 있으니까 섬만 네 군데 다 먹고 그다음에 뮤탈리스크 온니 뮤탈리스크로 테라이든 저그든 뭐 저그가 아니라 프로토스든 다 밀어버리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가 주진철 선수를 야 이건 뭐 주진 섬이다 이건 섬만 다 먹고 예 섬만 다 먹고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죠. 징한 저그 주진철 예. 예. 자 이제 만약에 2라운드를 한승엽 선수가 가져가면은 강민, 이윤열, 전태규, 조용호, 홍진호에 이어서 한승엽 선수라는 이름을 올려놓게 되는 거고요. 진철 선수가 이기면은 3라운드까지 갑니다. 확인해보죠.